정품이랑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정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구입한 알리표 컨트롤러.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재밌는 제품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특히나 게임기 스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그런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스위치를 소개하는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여가 생활을 조금 즐기면서 좀 틈틈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스위치를 구입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스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그런 게임기라고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위치가 또 장점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두 명, 아니면 뭐 컨트롤러가 더 있으면 여러 명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뭐 밖에 뭐 여러 명을 같이 만났을 때 그때 가지고 나가면 되게 재밌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컨트롤러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한네명 정도 만났다. 그렇다라고 하면 컨트롤러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품 컨트롤러를 좀 찾아봤는데 금액이 거의 한 8만 원 정도? 생각보다 많이 비싸가지고 섣불리 구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을 보게 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즐겨서 쇼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좀 있나? 이 컨트롤러도 좀 있나?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컨트롤러가 존재를 했고 진짜 잘 동작을 하나? 호기심 섞인 상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 한달 정도? 네, 한달 정도 뒤에 제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제품을 한번 뜯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품은 한 8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배송비까지 무료인데 28달러에 구입을 했어요. 그럼 하나로 하면 한 3만 원 초반 정도? 네, 3만 원 초반에 컨트롤러 두 개를 이렇게 득템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괜찮은 제품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하나씩 뜯어보게 되면, 나름 포장도 그럴듯해요. 그리고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설명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서가 있는데, 영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일일이 하나씩 눌러보면서 한번 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은 좀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에 컨트롤러를 꽂아도 충전이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충전 같은 경우는 여기 USB 케이블이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보면 USB 타입C로 충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USB를 꽂고 그다음 컨트롤러에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의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 잘 보이나요? 이렇게 그냥 스위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외관은, 이런 식으로 있을 건다 있습니다. 정품이랑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정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구입한 알리표 컨트롤러. 크기가 살짝 더 커요. 그래가지고, 스위치 구입할 때, 1인용으로 할수 있는 그 조이스틱 크레들이 하나 지급되잖아요. 거기에는 이거를 따로 꽂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냥, 단독으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여분의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품이랑 비교했을 때 무게는 정품이 약간 묵직한 느낌. 그리고 이 알리표는 살짝 가벼워요. 그래서 약간 플라스틱, 안에가 비어있는 플라스틱?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뭐 조작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혼자 게임을 하게 되면 본인은 뭐 정품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할 테고, 뭐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아니면 뭐 지인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 때, 그때 여분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에 이 정도 컨트롤러면 꽤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요거는 따로 제공되지 않거든요. 이게 그냥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할 때, 이렇게 들고 할 때, 이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액세서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개수를 맞춰서 보관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걸 이렇게 꽂아도,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흔들리긴 하는데,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버튼 누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보니까,
게임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컨트롤러를 처음 사게 되면 충전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제품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결하는 방법에서 좀 많이 헤매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생각보다 연결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서 그 인내심을 포기하고 연결하는 동작을 멈췄을 때 그러면 연결이 안 되니까 만약에 이 제품을 구입하실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파란색 스위치, 만약에 파란색만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여기 왼쪽 버튼이랑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불이 들어오면 그때 이 위에 두 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연결될 때까지. 이 시간이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한 3초, 5초 그 정도만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왜 연결이 안 되지? 해가지고 제품의 불량인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꽤 오랫동안 누르면 연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은 여기 Y 버튼이랑 이 밑에 거 버튼 역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역시 또 이렇게 두 개를 꾹 누르고 있으면 네, 자연스럽게 스위치랑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연결을 한번 해보게 되면 네, 연결이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네, 나머지도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총 4개가 잡혔죠? 네,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컨트롤 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네, 제품을 만약에 끼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좀 더 넓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장착해서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립감은 좀 더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없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게임은 자주 안 하는데 게임 구입은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을 조금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게 되면 아까 이쪽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여기에 네, 이렇게 꽂을 수가 있고 USB 케이블을 꽂게 되면 네, 충전이 그냥 바로 돼요. 그냥 이렇게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 컨트롤러를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지인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가 구입한 링크는 밑에 고정 댓글로 어디서 샀는지 같이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미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유용한 리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